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3프로TV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글로벌 증시 관련해서 또 전문가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 자리에 계십니다. 저녁 시황을 맡고 계신데 연휴 때 또 열심히 시장 모니터링을 해서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새해부터 사실 오늘이 원래 이제 개장일이라서 그 우리나라 증시 개장도 좀 늦춰지죠? 네, 맞습니다. 한 시간? 그렇죠. 10시에 국내 증시는 개장을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출근길을 바꾸실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7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10시 반 어간까지 좀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30일 이후에 이제 휴장으로 들어갔는데 미국 시장 계속 열렸죠? 미국 증시는 31일까지 열렸고요. 이제 마감을 했죠. 어떻게 되는지 일단 미국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보죠. 네, 일단 뭐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마감 시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주요국 증시에서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중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무려 43%나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지난 그 31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연중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뭐 S&P나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연중 최고치로 마감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본다면 나스닥은 43% 상승을 했고요. S&P500 지수 16% 정도 상승을 했고 다우지수는 7% 정도 상승을 했다. 같은 나라의 지수인데 나스닥은 43.6% 오르고 다우는 7.3 오른 거예요? 네, 그렇죠. 빠진 거네, 실제로. 네, 뭐 그렇죠. 실제로는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준비한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연초에는 뭐 순조롭게 출발을 했었고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좀 더 본격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빠른 그 시기에 빠른 시기에 증시가 뭐 3대 지수 모두 뭐 글로벌 증시 다 마찬가지고요. 한 25%에서 30% 넘게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가 이제 뭐 연준에서 적극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뭐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큰 폭의 반등의 움직임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초 대비 43%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09년에 무려 한 44% 정도나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무려 200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2008년도에 폭락한 이후에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 딱 두 해 빠졌는데 맞습니다. 진짜 참새 눈물만큼 빠지고 맞습니다. 오를 때는 엄청 올라 버렸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보여드렸지만 S&P 500 기준으로 보더라도 S&P 500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 무려 240%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4분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011년 이후에 가장 좋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분기 될 것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대박입니다. 저기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지난해 동학개미도 있긴 하지만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물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월등한 성적을 좀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디가 올라갈 거냐 이거 헷갈리시면 작년에 하나의 추세로 굳어진 게 ETF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특히 맞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좋았습니까?
뭐 일단 ETF들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언택과 관련한 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한 ETF들 그리고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빅세븐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네. 이제 물론 해외 그러니까 미국 증시로 돌아가면 마찬가지입니다. 뭐 IT라든지 네. 헬스케어라든지 뭐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런 쪽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이제 종목 뭐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일단 미국을 이제 대표하는 섹터 ETF가 이렇게 이제 11가지가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IT 쪽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리고 소재, 헬스케어 이런 섹터들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가가 실제로는 3, 4월 달에 마이너스로 간 적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은 연중으로 따져보면 한 3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 ETF 내에도 각각 구성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종목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일부러 종목명을 한글로 넣진 않았습니다. 네, 한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이걸 한번 직접 티커를 입력을 하시고 어떤 기업들인지 감을 잡아보시라고 공부를 해보시라고 네, 이렇게 넣어놨는데 뭐 아마 대부분 아시는 기업들일 거예요. 보시면은 IT 쪽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120%나 상승을 했고요. 네. PYPA 같은 경우는 페이팔이고요. 네. QCOM은 퀄컴입니다. 그리고 뭐 AAPL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이 네. 애플이고 MSFT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렇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이제 각각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면 자유소비재 쪽에서 이제 아마존이 지난해 70% 넘게 네. 상승을 했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46%나 상승을 했고 스타벅스도 24%나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뭐 트위터라든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넷플릭스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페이스북 뭐 예. 이런 회사들이 뭐 수익률이 좀 크게 올라가는 기업들이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동산 쪽은 한번 좀 체크하실 게 뭐냐면 예. 실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리츠 관련한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에 글로벌 주요 자산군에서 예.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 그 자산군 중에 하나가 바로 리츠였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S&P 500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S&P 500에 준하는 상승률을 보였던 게 리츠였거든요. 근데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좀 저조한 실적을 성과를 내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내에서도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것들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렇죠. 뭐 헬스케어라든지 무슨 아니면 저 예를 들면 IT 무슨 서버 이런 쪽에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또는 이제 물류 센터 이런 쪽에 투자하는 리츠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 위키닉스라고 하든지 그리고 이제 2019년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그 5G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선행하면서 네. 관련해서 대표적인 이제 ETF가 이 리치 ETF가 CCI라고 하는 ETF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요 자료는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뭐 대부분 많이 알려진 ETF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직접 티커도 한번 쳐보시고 그리고 그 네. 안에 티커 치시면 사실은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주식들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공부를 좀 새해부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스타벅스나 나이키는 왜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스타벅스 네. 커피 소비량 좀 줄지 않았나? 그냥 궁금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나이키 같은 게 이제 이런 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운동 집에서 아니 근데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 뭐 ABC도 있고 뭐 슈마커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네. 가면은 내가 원래 나이키를 사러 갔거든. 근데 점원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거 사는구나. 아디다스도 신게 되고 필라도 신게 돼. 아, 그럴 그죠? 수 있겠네. 네. 그리고 브랜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신박한데 이렇게 사게 되는데 네. 온라인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때는 목표가 뭐가 필요하냐면 아,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브랜드가 이미 온라인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사게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독점 구조가 뭐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또 오히려 더 과점 구조 더 강화되는 그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 점원한테 얼굴 안 줘도 돼
이 그 그렇죠. 세일즈 할 때 세일즈 채널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줄어. 그러니까 예, 매출이 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장 점유율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네. 마진이 커지는 거죠. 아... 예, 그게 이제 브랜드죠. 맞습니다. 브랜드 인지도에 따른 어떤 또 양극화가 또 그리고 채널링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 한 해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네. 결국엔 그 산업 내에서 상당히 그 입지를 다지고 있는 방금 네. 말씀하셨던 브랜드 네이밍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뭐 상당히 월등한 성과를 냈었고 네, 그것들이 네.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낙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집중이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 뭐 지금 스타벅스 왜 오르냐 이렇게 되잖아요. 스타벅스도 보면은 커피 그 체인점 중에 드라이브 스루가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게 스타벅스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뭐 우리나라에서 직접 하는 로컬 체인 중에 드라이브 스루 못 보셨죠? 못 봤네요. 아니 근데 이 스타벅스는 글로벌리 드라이브 스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켓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요즘 배달도 한다더라고. 딜리버리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좀 네. 너무한 것 같아. 아, 근데 그거는 좀 에? 배달은 저 운조커피로 그냥. 운조커피 맛있더라고요. 맛있지. 저 진짜 집에서 먹고 나는 사실 수복 잘 안 먹어. 네. 운조커피. 맞아요. 먹고 있잖아요. 그 아니 저기 정프로님 이 자리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아서 그런지 빨리 저를 빼고 정프로 데리고 와라 이런 것도 약간 나이키 효과 아닌가 싶어요. 아니 뭐 네. 우리가 뭐 정프로를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아 휴가를 보냈으면 그날부터 딱 집에 가야 되는데 왜 그날 거기를 들려가지고 그러게요. 예. 네. 근데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음성 나왔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다 음성 나왔는데 어쨌든 확진 받은 사람하고 동선이 잠깐 겹쳐서 부려튼튼하게 또 당국에서 지시를 해서 7일 정오까지는 차가 격리. 네. 아 진짜. 조금만 기다리시면 옵니다. 예. 예. 건강해져서 올 거예요.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지수를 대표하는 섹터 ETF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 ETF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면면을 좀 살펴보시면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작년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테마 ETF는 네. 당연 친환경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등이 이제 T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태양광 ETF였고요. 그래도 보면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ETF들이 상당히 좋은 미국에서요? 성과를 냈고, 네.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그 미국 내 이 ETF들 내에도 미국 기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그렇죠. ADR 형태로 또 상장되어 있기도 미국, 하고 유럽에도 뭐 그런 회사들 많죠. 네, 베리타스라든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직접 뭐 이렇게 다 이 ETF에 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냈고요. 좀 특이하게 볼만한 거는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네. 이제 아크 이노베이션 ET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분 이름이 뭐더라?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캐서린 우드로 알고 네, 여성분인데 네 맞습니다. 엄청난 퍼포먼스 좋은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 창립자고요. 네. 그러니까 연초에도 테슬라 목표 주가를 액분하기 전에 액면분을 하기 전에 $6,000를 얘기하셨던 분이죠. 근데 뭐 올해 보시면 지난 한 해 그 뜨겁게 달궜던 ETF들 중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출시한 그 ETF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뭐 ARKK라고 하는 ETF도 있고요. ARKW라고 하는 것도 있고 ARKF라고 하는 ETF 무려 3개나 들어왔거든요. 네. 네, 상당히 지난해 엄청난 이제 성과를 거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ETF들 중에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 네. 요 10개 중에 6개가 전부 다 테슬라를 최소 5% 이상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사는 거? 아니요. 여기 아, 상위. 지금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네, 총 6개의 ETF가 지금 테슬라를 기본적으로 5% 이상 편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뭐 IPO라고 하는 르네상스 IPO ETF는 어찌됐건 테슬라하고는 좀 다른 컨셉이기 때문에 빼고 그 이쪽 핀테크 관련한 것도 빼고 난다라고 하면 뭐 8개 중에 6개는 네 그러니까 테슬라를 무조건 다 가져간다. 테슬라를 편입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네, 퍼포먼스가 맞습니다. 좌우되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많이 갖고 네, 계시거든요. 그렇죠. 많이 갖고 계시고 실제 이제 여기에 테슬라가 상당히 그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뭐 우리
그 우리 국민들,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테슬라잖아요. 네. 그다음에 애플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굉장히 현명한 투자를 미국 주식을 상대로 했다. 그 우리 투자자들이 그만큼 샀다는 얘기는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네. 싹 다 갖고 왔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해외 투자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로 이제 굳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승률을 높일 거냐. 사실 해외 투자에서 승률을 높인다는 거는 우리 수출을 늘리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잘들 하셨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좀 돌아서면서 온라인 리테일과 관련한 IBUI라고 하는 ETF뿐만이 아니라 뭐 e스포츠, 뭐 e게임 이런 쪽에 HERO, 히어로거든요. 네, 히어로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 이런 ETF들이 좀 성과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개별 종목 단으로 오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단연 지난 한 해에만 740%나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S라고 하는 기업이 이게 테슬라에 앞서서 S&P 500에 편입되면서 지난 한해 300% 넘게 좀 상승을 했고요. 예. 뭐 모더나 워낙 백신 때문에 백신이죠. 잘 알고 계실 거고, 예. 뭐 펠로톤이라고 하는 운동 기구를 만드는 회사, 네. 그리고 줌도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이런 회사들이 무려 4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안 좋았던 건 뭡니까? 제일 안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컨택과 관련한 특히 이제 여행. 레저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요. 예.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 크루즈 라인 같은 경우가 지난해 60% 정도의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항공 쪽도 상당히 좋지 네. 않았죠. 미국의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가 50% 네. 넘게 빠졌고요. 앞서 보셨던 이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원유 관련 업체들도 상당히 저조한 성과를 냈는데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원유 업체인 엑슨모빌 같은 경우가 4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젠가 그제 우리가 업로드 해드렸죠. 짐 로저스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사실 짐 로저스 하면은 아 우리 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애증의 관계예요. 저하고 생방송 하다가 방송사고 나가지고 엄청 화내고 내가 그날 방송 한 10년 저 방송사 저의 경력에 아마 가장 난감했던 상황을 연출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재도전했죠. 그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시 해서 짐 로저스 하고 이제 인터뷰를 올려드렸는데 또 이렇게 잘 됐어요 얘기가. 그래서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뭘 샀냐 이제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 좀 까자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원자재 원자재가 여기 보면 엑슨모빌 같은 네. 게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를 샀다. 우리나라 항공주도 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어쨌든 비교적 큰 투자를 오랫동안 한 분인데 이런 퍼포먼스가 안 좋은 주식들을 네. 지금 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급상승할 것도 미리 사놓는 거 글쎄요. 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싼 주식을 피하고 싼 주식을 사겠다 이런 얘기를 그 인터뷰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엄청난 걸 그분들이 알려주진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만 아는 또 근데 좋은 것들이 있나? 그날 그 인터뷰를 보시면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비교적 상세하게 자기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했고 와. 자기 가장 큰 성공적인 투자는 늦게라도 딸 둘을 낳은 거다. 아까 우리 인구 주는 거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애로 가네 이제. 애 둘 낳은 게 가장 큰 성공적인 투자였다라고. 네, 그렇군요. 키워 보셔야 돼요. 로저스 좀 키워 보시면 이제 그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네. 가봐야 합니다. 그 친환경도 그렇고 네. 요즘에는 그 어떤 기업 자체를 놓고 소비자들도 보니까 가치 소비라고 해가지고 네. 이 코로나나 뭐 작년에 이제 태풍 같은 거 많이 오니까 환경 변화에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쪽 관심이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친환경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친환경적이지 않은 회사들은 주가가 좀 추후에는 좀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해가 어떻게 보면 그 ESG 투자라고 해서 네. 네 이제
거기 그 부분이 2가 이제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이제 환경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그 펀드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 증시에서 화두가 됐던 게 바로 ESG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속속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고 네. 실제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얘기가 나왔던 엑슨모빌이 이제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너희 이거 이제 친환경으로 돌려라. 하고 상당히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네. 자, 테슬라 뉴스가 또 하나 들어와 있네요. 네, 그 주말 사이에 그 테슬라 관련한 좀 내용이 나와서 좀 간략하게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2020년 기준으로만 그 인도 대수가 한 50만 대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50만 대 약간 500대 정도 못 미치긴 하거든요. 500대 못 미치긴 하지만은 약 50만 대에 좀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특히 그 상하이 기가 팩토리의 가동률 좀 상당히 올라가면서 테슬라의 실적 성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준비한 화면을 좀 통해서 보시면 뭐 보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테슬라의 인도 대수 기준으로 보면 이제 네. 모델 3와 모델 Y가 있는데,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2020년 1분기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요. 이제 모델 S하고 X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급 라인이죠.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그래프가 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네. 이제 중저가라고 할 수도 없겠진 하겠지만 아무튼 뭔가 보급형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모델 3와 Y에 대한 비중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분기 기준으로 두 모델 이제 합쳐서 한 18만 대 정도가 인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18년, 19년, 20년 연일 계속 뭐 거의 전년 대비 50% 이상씩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언제 강하게 점핑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는 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을 이제 조정 순이익을 많이 보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실제 EPS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올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4분기에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그렇군요.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는 오는 2월 3일 날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모델 Y가 뭐 이게 지금 모델 Y거든요. 이제 이것보다 좀 프리미엄 라인이 모델 X인데 이게 지금 7인승 모델이거든요. 네. 이게 문이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네. 헬콘이라고 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 Y 같은 경우가 이제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네. 중국 상해 기가 팩토리에서, 그리고 아마 이달 말 또는 이제 다음 달 초 아마 4분기 실적 발표한 시점에서는 이제 고객에게 인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최초 가격에서 30%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이 듀얼 모터 모델과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이 두 개가 있는데 네. 기존 가격은 7, 8만 불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30% 정도 인하를 해서 5만 불대 초중반으로 내렸습니다. 야.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본격적인 양산과 공급 인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시장에 좀 선도적인 바람이 일어날 일론 머스크가 생각이 됩니다. 특이한 친구야. 그죠? 예. 그죠? 네. 아니 그, 지금 뭐 잘 팔린다는데 30% 그냥 아 이게 모델 X가 UINC 차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그거보다 좀 싸게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도 네. 보니까 모델 3인가요? 모델 3가 최고지. 네, 나오고 나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아, 네, 눈에 많이 띄는데 이제 가격 좀 떨어진 저런. 아 근데 제가 사실은 한 6개월 전에 차를 바꿨는데 네. 제가 실제로 저 여기서 나온 뭐죠? 그 이 스포트 유틸리티 있잖아. 네. 그걸로 한번 바꿔보려고 그랬거든. 모델 X인가요? X인가? X입니다. 네. 모델 X. 아 근데 주변에서 엄청 반대하더라고. 형은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왜요? 내가 형을 아는데 형은 네. 그거 사자마자 후회할 거래. 그래서 네. 이유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뭐냐면 저 인테리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인테리어 다 내자라는 거야. 네?
이게 보면 네. 가죽이 아니고 레자라 이거 레자. 레자 알아 레자? 알죠 레자 가짜 가죽. 그리고 두 번째는 형 엄청 그 IT 쪽에 이게 없어가지고 이거 네.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업그레이드. 안 해주니까 이거 깡통차를 네. 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싸다. 그렇죠. 맥스가 거의 1억 살라면은 모델 3를 사든지 아니면 사지 마라. 이게 주변에 조언이어서 그래 내가 안 샀거든. 네. 근데 실제로 이 가격을 30% 인하하고 막 이러니까 네. 아씨 좀 기다렸다 이거 살 거 그랬나 이런 생각. 그 보조금도 좀 전기차 연장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이제 배터리 나가니까 안에서 문이 안 열려가지고 네. 그런 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저도 사고는 싶습니다. 네. 부럽네요. 근데, 어쨌든 네. 언제 한번 보라고. 아 근데 테슬라가 진짜 빠른 게 테슬라가 이제 안에 또 친환경을 네.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죽 아까 레자라고 하셨는데. 그 원래는 송아지 가죽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그거를 친환경으로 한다고 그 선인장 가죽으로 아 그런 거예요? 네 만든다고 네. 그 뉴스가 나왔어요. 네. 뭐 지금 그게 나와서 그걸 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가죽을 선인장으로 네. 만들겠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아무튼 그런 거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네. 아, 후회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사죠? 레자가 아니고 선인장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인장인지 모르겠는데 합성피형인데 합성피형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선인장으로 만들겠다 네, 이렇게 알았습니다. 얘기했어요. 네. 네. 뭐 오늘 새로운 정보들 많이 듣고 갑니다. 네. 네. 자 일정 좀 점검해 보죠. 네 일단 1월 첫 주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월 초에 저 주요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좀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오늘 그 OPEC 플러스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산을 하느냐 또 이제 감산을 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에 좀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 주요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내일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니까 뭐 ISM 제조 PMI 지수가 뭐 발표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미국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과입니다. 뭐 제가 뭐 정치 비평가나 이런 건 아니지만 현재 그 총 100석 중에 미국 상원 100석 중에 98석은 확정이 됐고요. 두 석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박빙이더라고요. 네. 박빙이에요. 박빙입니다. 네,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오던데. 뭐 지금 사전 투표를 300만 넘게 참여했다라고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왔고요. 예. 뭐 일단 그 사전 투표 참여한 그 정치 성향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정치 성향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예. 예. 민주당이 조금 우위다. 조금 우위로 나오더라고 오히려. 좀 나오고는 있는데 예. 워낙 초박빙이어서 예. 뭐 지금 시장에서 예상은 한석 가져가던가 아니면 두석 다 이제 그냥 공화당이 왜냐하면 현재 이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이 두 분 다 지금 현재 그 조지아 아 그 공화당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 두석을 다 가져가서 50석 대 50석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캐스팅 보트가 캐스팅 보트는 대통령이 하는 네, 거잖아요. 대통령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 네, 대통령이 가져가기 있네. 때문에 민주당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블루웨이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대야대. 네. 여대야소. 그런 현상이 향후에 이제 미국 정치 구도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있습니다. 되는 겁니까 김석환 연구원? 그러니까 진짜 여대 야소가 돼버렸다, 블루웨이브 돼버렸다. 네. 그럼 미국 정치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재와 악재가 당연히 이제 충돌이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호재가 되는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친환경 쪽에 대한 왜냐하면 그 조 바이든 이 이제 선거를 치를 때 네. 공약으로 세운 게 친환경 쪽에 무려 투자. 2조 달러를 네.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 환율로 따지면 무려 2,2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거고. 이제 트럼프 전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가 뭐 법인세 인하 뭐 이런 적극적인 세금 경감 정책들을 펼쳤는데 이제 만약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세금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많아질 겁니다. 혹은 이제 단독점 규제에 대한 탄력을 더 받을 수도 있겠네. 맞습니다. 네. 빅테크 업체들한테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스케줄이 뭐죠?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주 초반에는 월 초에는 고용 관련한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표를 가져온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우리도 뭐
실업수당 청구를 하긴 하지만 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주간 단위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해서 내용들을 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2019년과 2020년 좀 따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 그래프 모양을 보고 뭐 이 지금 현상이 어떻다 그걸 보라고 가져온 건 아니고 뭐냐면 2019년에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그 상황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20만 건에서 한 30만 건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100만 건 단위로 이렇게 쑥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2019년과 같은 이런 고용 시장이 네.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좀 가져왔다라고 좀 볼 예.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역시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일단 보통 보시면 이제 각 일정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3, 6, 9, 12에는 이제 연준 의장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기자 회견도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요 날짜들을 좀 체크해 놓으시고 네. 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8번 하죠, 생각이 1년에. 됩니다. 네. 예. 자, 2021년 미국 증시 휴장일도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뭐 아무래도 처음이니까요. 네, 스케줄. 처음이니까요. 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 네, 미국 해외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해놓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왜 미국장 안 열렸지 이러신 분들이 또 은근 많으시거든요. 보십시다. 1월 네. 18일 마틴 루터 킹 데이고요. 네. 그 다음에 2월 15일이 프레지던트 데이 때 쉬고요. 4월 2일 날 굿 프라이데이 부활절이고요. 네. 그 다음에 6월 31일입니까 저게? 5월 31일. 5월 31일. 네. 마더스 데이. 어버이날이죠. 메모리얼 데이군요. 현충일이군요. 현충일. 네. 그 다음에 7월 5일 날. 독립기념일인가요? 예. 네. 그 다음에 8월 뭡니까 저게? 6일. 8월 6일. 9월 6일. 네. 9월 6일. 노동절입니다. 레이버 데이. 레이버 데이. 근데 저 때는 안 쉬나 봐요. 4th of July라고. 지금 일정에는 그렇게 좀 안 나와서 네. 네. 일단은 요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게 근데 이제 7월인가요? 지금 이제 주식은 이제 초보라 그런데 네. 휴장일이 중요한 이유가 뭔 거예요? 뭐 특별히 중요하다 뭐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고 네. 그냥 알려 주신 거예요. 장이 열린 김석환 의원이 일 안 해도 되는 일이 봐야 되니까. 아. 네. 네. 본인이 뭐 일 안 해도 되는 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엄청 뭐 중요한 날인 줄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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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석환 의원은 로컬 시장 우리 저녁 시장보다 아침에 글로벌 시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저 어차피 오후에 하면 이제 아시아 증시 같이 해서 네. 마감을 한번 해드리는 거고. 아 근데 오늘 여하튼 준비를 많이 해보신. 항상 느끼는 거지만. 김석환 연구원은 참 준비를 많이 해오신. 그래요. 네.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만큼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알겠습니다. 출연료 좀 올려주시면 돼요.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한타 증권 김석환 연구원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